베이스의 노래 뱁새의 기원인 한국 속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의 의미와 뱁새, 황새는 대체 어떤 새인지 알아보자. BTS의 뱁새는 태어날 때부터 몸체와 다리 길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뱁새와 황새의 불공정한 경쟁을 비꼬면서 사회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 즉, 뱁새는 사회 기득권층으로 비유되는 황새들의 횡포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포세대로 표현되기도 한다. 뱁새의 원래 이름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로 참새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 흔한데 크기는 13cm 정도이다. 몇 년 전 SNS에서 귀엽다고 유명해진 하얀색의 오목눈이와는 다르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이름처럼 눈 주위가 약간 오목하게 생겼고 머리는 연한 젓갈색을 띈다. 뱁새에 대해 아주 특이한 사실은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즉 탐란을 하는 뻐꾸기가 주로 이 뱁새와 개개비라는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뱁새는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다 자란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 또 가늘고 째진 눈을 뱁새 눈이라고 하는데 사실 뱁새의 눈은 동그랗다. 황새는 몸 길이가 110에서 150cm에 이르는 커다란 새로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되어 있다. 황새라는 이름 때문에 노란색을 상상하지만 황새의 몸에 노란색은 거의 없다. 크다라는 의미의 접두어 한이 붙어서 한새로 불렸는데 한새가 황새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